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규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가가 장관 앞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심사를 받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위원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규제 샌드박스라면 저는 사업을 포기하고. 규제를 없애자는 회의에서도 규제에 매달리는 공무원의 태도가 발단이었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건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 광고판을 설치한 일명 스마트 배달통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뒤차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된다며 배달통 뒷면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결론 낸 겁니다. 장 대표는 배달통 크기가 작고 LED 밝기가 시야를 방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냥 위험하다고 정부가 입증 한번 해보든지 전향적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에도 공무원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서 규제 샌드박스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거 보신 문화주의, 우리나라의 규제는 법령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신들, 공무원들이 바로 규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